근데 장파가 이제 고른을 아주 강조를 하는데, 그래서 좀 손자보다는 고른에 대해서 좀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른에 좀 미묘한 사람이, 그 전에 있던 선배랑 확 다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똑같지도 않고, 미묘하게 겹치면서 또 자기 나름의 칼라를 이렇게 드러내는. 그래서 이제 구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장판을 꽤 주목을 하는데요. 그래서 뭐그 특징을 말하면 손자와는 보완적인 관계에 있지만 또 맹자와 장자와 또 유사한 측면도 있고 또 손자가 말하는 조정미학이랑은 다르지만 또 보완적인 측면도 있고 또는 맹자와 장자의 사인 형상, 그러니까 이제 맹자와 장자는 사인미학이고 순자는 이제 조정미학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거죠, 구루는? 조정미학의 특성도 있고 사인미학의 특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 앞에는 맹자와 장자 그러면 이제 사인미학 쪽으로 이제 더 특성이 많은 사람이고 순자라고 한다면 이제 조정미학의 특성이 많은 건데 그래서 이제 구론을 말한다면 조정의 행식미랑 사인의 형상이 이제 드러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왜 이렇게 말하냐 그러면 대개 이제 지금까지 사람은 이제 황하유역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구론은 초나라, 장강유역 남쪽에 활약했던 사람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전국시대에 일곱 나라가 남았는데 대개 이제 통일을 할수 있을 거라고 후보가 대개 어느 나라냐 그러면 이제 서쪽에 있는 진나라, 남쪽에 있는 초나라, 그 다음에 이제 동쪽에 있는 제나라 정도가 이제 통일을 할 거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외교 관계가 아주 중요시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런이 살았을 때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 이제 진나라랑 초나라의 외교 노선. 그러면 이제 초나라 조정은 외교를 펼친다고 그러면 진나라에 대해서 어떤 외교를 펼쳐야 될까에 대해서 입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죠. 이 어떤 파는 좀 진나라와 협조적이어야 지금의 서로 분열 단계를 잘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하는 뭐 친진파가 있겠지만 또는 지금은 오히려 진나라랑 좀 적대적으로 경쟁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진나라의 예봉을 꺾어서 초나라 우리가 좀 숨쉴 틈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즉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대립과 뭐 상충이 있지만 초나라 조정에서 진나라 나중에 등장할 진나라 진시황의 진나라를 둘러싼 외교 정책 또는 군사 방위 전략과 관련해서 뭐 진나라에 대해서 좀더 협조적으로 화친을 할 거냐? 아니면 좀 경쟁하는 국면에 도달할 거냐 이거죠. 뭐 지금도 미국이 중국하고 관계가 늘 문제잖아요.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 그거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뭐 정치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라가 이제 행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조금씩 정책이 미묘하게 차이가 나고 또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이전에는 그냥 사강에게 다잘 보이는 관계로 갔지만 지금부터는 또 한국도 어느 경우에는 또 자기 칼날을 또 드러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이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정파가 등장하느냐에 따라서 뭐 외교 우선순위가 달라지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초나라도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초나라 조정의 많은 파가 진나라랑 뭐 해야 되는 쪽으로 기울어졌을 것 같아요. 그냥 찍는 거예요. 친하게 지내자, 화해 모드로 가자 이런 분위기인데 그럼 구로는 반대쪽이에요. 당연히 반대쪽이죠. 진나라 쟤는 야 여기 많아, 쟤들을 믿으면 안 돼. 쟤랑 너 각을 세우고 늘 대비를 해야 돼.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구론이 점점 소수파가 되네. 소수파가 되면서 처음에는 이제 엇비슷하게 경쟁을 하다가도 어느 선택의 상황에 놓이니까 이제 구론이 고립이 되는 것입니다. 고립이 되어져서 이제 선택해야 될 사항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내가 이 노선대로 밀고 나가서 조정에 남을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뭐 방법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조정을 완전히
떠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맹자랑 장자는 초정과 거리를 두고 자유로운 관계를 설정을 했지만 구로는 그러니까 초나라 초정을 완전히 벌어서 나가나 떠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자기 조정에서 자기 주장을 쉽게 또는 어렵지만 관철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럼 거기에서 다수파에 그냥 토항해서 그래 뭐 물에 물탄 듯이 술에 술탄 듯이 그냥 친하라고 잘 살았는데 그냥 해보자 이렇게 또 자기 생각을 바꾼 것도 아니고 끝까지 이제 각을 세우니까 점점 고립화되다 보니까 더 이상 조정에 남아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를 못하고 거의 추방 아닌 추방처럼 쫓겨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민물로 되어 있는 호수 중에서 제일 큰 데가 파양호가 있고 두 번째가 큰 게 동정호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성을 알 때 호북성, 호남성 할 때 그 호가 동정호의 호자예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북쪽에 있으면 호북성, 남쪽에 있으면 호남성. 근데 오택동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호남성 출신이에요. 동정호 아래짝에 있는 성, 그래서 호남성인데 상당히 남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정해서 추방되고 나서 자기 이제 할 길이 없잖아요. 할 일이 없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전국을 이렇게 초나라 지역을 순례를 해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다가 이제 동정호에 이르러서 동정호의 물이 이제 이 강물이 이렇게 동정호로 흘러들은 그 강물 중에 하나가 맥강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빠져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 생을 이제 마감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성분이 있다고 보면 요소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조정을 자기가 자원해서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것은 아니고 자기가 조정해서 자기 꿈을 어떻게든지 실현하려고 그랬는데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고 고립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쫓겨나게 되었고 만약에 자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어떻게든지 남았겠죠. 그러면 그렇게 쫓겨나서 자기 생각을 바꾸거나 자기가 자신한테 배신을 하거나 투항을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그런 삶에서 오는 고통을 여지없이 맛보는 거죠. 여지없이 맛보면서 자기를 어떤 올곧이 키워가다 보니까 춘추전국시대에 등장했다고 말하는 사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인의 기상도 구르나에게는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춘추전국시대가 되면 조정 쪽으로 기우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것과 다른 사인 쪽으로 기우는 그런 분화가 점점 이렇게 나타나는 상황인데 구론이라는 사람은 그 속에 그잖아요. 나뉘기 시작하는데 그 두 개가 합치는 그죠? 그 두 개가 합치는 그런 측면에서 구론이라는 사람이 전국시대 인물 중에서 상당히 독특한 이렇게 분화가 컬러가 이렇게 하나는 빨간색이고 파란색이면 하나는 파란색으로 가고 그죠? 하나는 빨간색으로 가고 이렇게 가는데 이 사람은 빨간색과 파란색이 같이 갑자기 정치 이야기처럼 제가 말하면 정치랑 상관없고 하여튼 그렇다는데 그죠?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칼라가 이제 독특한 사람이 이제 구론이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 장판은 특이하다고 봐서 이제 구론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자와 장자처럼 조정에 대해서 비판 일본대오보다는 참여하려고 하는 그죠? 가능한 자기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능한 한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끈을 놓지 않으려고 그랬죠. 그렇지만 조정의 미에서 또는 제왕에게 최고의 미를 부여하지는 또 않죠. 왜냐하면 당시 초나라 왕이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자기가 볼 때 구르네 입장에서 왜 엉망진창의 선택을 하냐 그러면 초나라가 우리랑 화친을 하면 진나라에서 관하라는 성 무슨 군, 무슨 현 있잖아요. 그걸 50개를 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초나라 해왕을 협상 장소로 불러내요. 그래서 구르는 가지 말라고 그래요. 아, 저거 속이는 거다. 기만이다.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50개에 그냥 뿅 가가지고 버슴발로 뛰어가요. 그랬더니 진나라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초나라 해왕을 억류한 거예요.
응유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50개 달라고 그러니까 몇 개 준다고 그랬을게요? 5개. 오늘 잘 예습을 하신 효과가 톡톡하게 5개를 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왕이 열받죠. 그죠? 아니 나한테 50개 준다고 그래서 해서 내가 버선발로 뛰어왔더니 뭐 5개밖에? 그래서 이제 막 항의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구금을 해서 진나라로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돌아오지도 못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는 그에서 이제 해왕에 대해서 그러죠. 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느냐? 내가 뭐라 그랬느냐? 진나라 믿지 말라 그러지 않았느냐? 진나라에 대해서 각을 세운다든지 진나라에 대해서 경계하는 걸 늦추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근데 그렇게 보니까 이 조정을 대표하는 왕에 대해서 최고의 미를 부여할 수가 없지요. 그죠? 오히려 어리석은 존재라고 보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또 차이, 조정미학에 참여는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제왕에게 신성성을 부여하지는 않고 그 제왕을, 왕을 끊임없이 자기가 말하는 올바른 길로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그죠?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측면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신선의 색채를 지닌 지인과 구론이라는 사람의 대표적인 작품이 이소라는 책이 있어요. 이소라는 책인데 그 이소라는 책에서는 이제 신화적인 색채를 뛰어넘어서 구론이 자기가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하늘에 가서 한번 더 물어보겠다. 초나라에서는 이게 받아들여지는 않지만 하늘나라에 가서 한번 알아보겠다. 하늘나라에 어떻게 가요?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비행기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타고 가는 거죠. 새를 타고 간다, 뭐를 타고 간다. 그런 게 신화적인 사고예요. 그게 이제 신화적인 사고를 떠나서 내가 뭐를 타고 간다, 막 이러니까 이제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죠? 자기가 이제 신적인 존재로, 자기를 이제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막 바꾸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야기를 이제 펼치고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육아에서 말하는 그런 성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장자에서 말하는 지인, 진인, 신인과 같은 이런 존재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재미나는 게 장자랑 차이점은 뭐냐면 장자는 성 자체를 굳이 따진다면 앞에 나왔던 내태타라든지 지리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우리는 명사를 대명사로 받았을 때 남성, 여성, 중성 이런 게 없잖아요. 유럽 언어에는 그게 성이 있어요. 명사에 성이 있어서 지금 그것도 또 이제 논란이 되고는 있지만 하여튼 이전에 성이 있어요. 영어에는 없어요. 영어에는 없는데 주로 장자에서 말하는 거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남성이에요. 근데 이제 구루는 거기서 노는 존재가 여성으로 그려져요. 여성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는 측면에서 또 장자랑 앞에서 신인이라든지 지인을 자기가 그런 거를 동경한다는 측면에서는 장자랑 같지만 또 그 존재의 성을 여성으로 그려낸다는 측면에서는 또 장자랑 차이점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제 구론이라는 존재가 누구랑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또 이게 맹자랑 장자랑 같기도 하면서 또 다르기도 하고 순자랑 같기도 하면서도 다르기도 한 자기 나름대로의 칼라를 이렇게 하나의 어떤 칼라를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형상이 아니라 천주 전국시대에 나타났던 다양한 경향들을 한 몸에 이렇게 융합한 존재 그런 특징이 이제 구론이라는 요소에 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그 당시에 어떤 유형이 있었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뭐 소진하고 장희처럼 이제 협상하는 사람, 외교 전략.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해관계 첨예요. 너가 이걸 하면 뭐가 이해가 덕이 되고 뭘 손해가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자기의 노선을 취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은 없어요. 이상은 없지만 개인적인 부귀를 이렇게 초점에 두는 그런 사도 등장하고 옥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라를 가리지 않고 자기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어디든지를 가는 이런 사도 있고 또 관중처럼 도덕적인 건 조금은 결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략을 펼쳐서 어떤 실적을 쌓는 것을 이렇게 중시하는 유행도 나타나고, 또는 이제 공자라든지 안자에 보면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다양한 유형이 나타난다는 거죠. 또 장자에서는 또 뭔가 미추 중에 추에 가까운 존재들이, 그죠? 추에 가까운 존재들이 오히려 이 세상에 대해서 즐거움을, 제대로 된 즐거움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그리는 다양한 사인들의 어떤 군상들. 이런 걸 어떻게, 우리 저 드라마에 보면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인이 있잖아요. 빌런. 요즘 빌런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악인의 연기를 보면 여러분들 답답할 때가 있죠. 왜, 어떤 데가 답답해요? 좀 생각을 바꾸면 될 텐데, 왜 꼭 쟤는 저렇게만 해? 근데 그럴 수 없는 게 왜 그런 줄 알아요? 배우는 자기 맡은 역에, 그걸 캐릭터라고 그러는데, 그 캐릭터를 잃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악인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악인이 돼야 되지. 갑자기 아니, 처음에는 5회까지는 악인이었다가, 6회 때는 조금 악인이었다가, 7회 때는 선인이었다가, 8회 때는 다시 악인이,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캐릭터가 구축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 자기가 역에서 맡은 그 역에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우리가 좋은 탁월한 배우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에서 우리가 캐릭터가, 이게 캐릭터에 가까운 사람도 있어요. 융통성이 없고 고집불통인 사람은 사실 캐릭터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사람이 이럴 때는 이런 측면도 있고 또 저럴 때는 저런 측면, 이게 캐릭터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유동적인 그런 측면인데, 그러나 거기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옛날에 경극이라든지 배우들은 보면 옷 색깔도 달라요. 악인은 시커먼 옷 계통으로만 줄창 입고, 선인 역할은 하얀색이거나 밝은 톤의 옷만 줄창 입지, 악인이 갑자기 하얀색 옷을 안 입어요. 그런 게 캐릭터라든지 거기에 있어서, 드라마에 있어서 고정된 자기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캐릭터에 벗어난 걸 할 수가 없어요. 그 캐릭터에 오히려 충실해야 되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일종의 이제 이 당시에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 캐릭터들이 등장하는데, 구른이라는 사람은 좀 특이하다는 거예요. 하나의 캐릭터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캐릭터의 특징들을 한 몸에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구른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이제 독특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이제 요약을 드리면, 공자와 맹자의 경우에는 제왕, 성왕의 권위를 인정을 하고, 그러면서 또 자기가 혼란한 세상이면 끝까지 맞서서 싸우는 게 아니라 잠깐 물러난다고 그러잖아요. 잠깐 물러나서 은거하는 이런 삶을 이제 유지하는 반면에, 노자와 장자는 오히려 세상에 있는 게 혼란스러우면 거기로부터 한 발 빼는 것이, 그죠? 참여하는 것보다는 빼는 것이 중요하고, 대신에 사회적으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책임감은 또 그렇게 강하게 없어요. 근데 구론이라는 사람은 이게 미묘하게 믹싱된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제왕의 권위를 옹호한다는 측면에서는 공자와 맹자랑 비슷하지요. 그죠? 그렇지만 또 은거를 안 한다는 측면에서는 또 뭐 좀 차이가 나, 자기 나름대로 색깔이 있죠. 그러면서 제왕과 다른 입장, 즉 해왕이라는 존재가 선인만은 아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쪽에서 비판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보면 사회적인 참여라는 측면에서는 공자와 비슷하고, 또 사회적인 관심이고 생명을 걸고 제왕을 일구어, 이게 제왕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또 공자랑 비슷하지만, 그죠? 이게 상당히 이제 복잡, 미묘한 그런 개성을, 특징들을 한 사람에게 녹여낸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독특한 존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왕에 대해서는 인정은, 권위는 인정하지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변화시켜야 된다.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내가 해야 된다. 그런 역할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데 그 고통을 내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러면 그 구론이라는 존재의 캐릭터, 그 구론이라는 사람의 특성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떤 충신이라고 하는,
이때 충신이라고 하는 것은 해왕이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예스한다는 그런 의미의 충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왕의 권위를 인정하지만 그 제왕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가능하고 반대해서 자기 쪽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충신을 말하는 것이지 뭐 왕이 뭐라고 말하면 옳습니다. 그죠? 네네 이렇게 말하는 의미에서 충신을 말하는 것은 아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원칙이라고 하는 것 뭐 이런 기준이라는 것에 대해서 충실한 존재 그런 면에서 이제 구론이 개척한 구론이 말하는 세계를 압축한 다음에 이제 충신에 대한 어떤 그런 독특한 특징들을 다른 뭐 공자, 맹자, 순자, 노자, 장자와 구별되어지는 구론이 구축했던 어떤 특징들을 두 마디로 압축을 하라. 그러면 이제 충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자기 스스로 이제 구축한 존재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비자 미학은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하면 끝이 없었어요. 묵자도 잠깐만 하고 제 심정을 대신 말하면 날은 저물은데 갈 길은 갈 길은 멀고 날은 저물은데 갈 길은 멀고 그래서 묵자는 이제 겸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독특한 건데요. 이때 음악하고 미술을 상당히 이제 비판한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독특한 그러니까 맹자의 경우에는 그것이 음악이라고 하는 게 귀에만 즐거움을 줘라고 한정시켰지 음악을 듣지 마라고 말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묵자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보다 더 나아가서 음악 같은 걸 즐기지 마라고 말하는데 왜 그랬냐를 이제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음악은 오늘날 우리가 음악을 즐기는 거랑 묵자 시대의 음악을 즐기는 방식이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가장 큰 차이가. 묵자 당시의 음악은 전부 다 라이브예요. 생음악이에요. 생음악. 현장. 음악을 보려면 그 현장에 공연하는 현장에 안 가면 음악을 즐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인터넷의 사이트에 접속하면 들을 수 있잖아요.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LP, 카세트, CD, 그죠? 플로피 디스크 이런 데 저장을 해서 장소는 내가 들고 가서 그게 아주 작은 마이마이에서 턴테이블이든 이런 걸로 들고 가서 그러니까 현장이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레코딩한 거를 다양한 기계의 힘을 도움을 받아서 내가 뭐 즐기고 싶은 장소, 내 거실, 내 안방, 우리 집 뭐 어딘가 아니면 내 시골, 아니면 별장, 아니면 바닷가 장소는 내가 고르는 거잖아요. 장소는 고르되 기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거보다 더 그것도 무거워 귀찮아. 인터넷만 되면 되잖아. 데이터만 되면 어디 뭐 멜로디나 뭐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거기만 접속하면 내가 원하는 음악을 이렇게 타이핑만 하면 들을 수 있게 되는 거고 심지어는 이동 중에도 옛날 턴테이블은 들고 다니면서 지하철에서 들을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핸드폰에 이어폰 끼고 이동하면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터블해졌다. 이게 들고 다닐 수 있게 됐다. 이동 가능해 됐다. 근데 옛날에는 악기 연주하는 사람, 그죠? 수많은 악기, 우리 오케스트라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한 20, 30명 앉아 있잖아요. 그 또 악기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다 들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옛날에는 없잖아요. 지금은 버스로 대절을 하면 뭐 들고는 갈 수는 있지만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교통수단도 없던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장소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장소는 고정되어 있고 뭐가 움직여야 돼요?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움직여요. 그런데 지금은 장소가 전혀 중요한 요소 물론 이제 지금도 현장에 가서 듣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뭐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즐기고자 한다면 장소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엄청 바뀐 거예요. 지금은 뭐 이렇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음악을 향유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너무나도 달라져 버린 거죠. 너무나도 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목자의 비판은 도대체 왜 저래 이러는 거지만, 공자 시대 때 음악 공연이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하게 되면 비용 문제를 공자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현실 사회에서 우리가 정부의 기능 중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인력하고 예산이잖아요. 그게 뭐니까 문제가 있죠. 늘 제한되어 있으니까. 제가 대통령이 된다는 가정에서 제가 무제한으로 할 수 있으면 제가 대통령을 하겠어요. 내가 돈을 내가 쓰고 싶으면 예산을 다 쓸 수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인력을 무한대로 내가 채용해서 쓸 수 있으면 제가 못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딱 두 가지는 늘 제한되어 있죠. 우리 성천문화재단도 두 가지가 딱 제한되어 있잖아요. 인력은 늘리지 못하고 예산도 늘리지 못하는 더 조건. 그러니까 늘 우리는 현실에서는 제한된 조건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게 인간의 숙명이죠. 여러분도 내가 왜 여행을 안 가고 싶어? 예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요즘 말이 안 되는 게 갈 수 있어요. 미리만 준비하면. 미리만 준비하면, 항공권도 싸게 미리. 그러니까 내일 가려고 하니까 비싼 거지, 그잖아요. 미리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특가라든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찾으면 얼마든지 싸게 저렴한 비용으로 갈 수가 있죠. 그죠? 또 땡처리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을 조금만 가지면 저렴한 비용으로 갈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현실은 늘 인력과 예산이 제한되는 범위에서 살아야 되는. 그럼 결국 뭐죠? 네 글자로 말하면 중요한 게 우선순위. 네. 우선순위. 또 다르게 말하면 선택과 집중. 선택과 집중. 우선순위를 말하지 않을래야 안 할 수. 이게 바보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 무제한이면, 그래도 우리 자식을 키울 때 돈을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면 자식한테 제공하지 않을 못할 그죠? 뭐 네가 유학 가도 유학 가, 어학 연수 가고 싶어 어학 연수 가, 달나라에 구경 가시면 달나라 갔다 와, 다 할 수 있잖아요. 단 대신 우리가 예산에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형편이 이러니까 너를 그렇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죠? 문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느냐, 뭐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볼 때 이제 공자라고 하는 사람은 음악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감각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 심신을 순화하기도 하고 사람을 선하게도 할 수 있으니까 음악을 없앨 수 없는 것, 음악을 통해서 사람을 교양시킬 교양 있게 만들 수 있는 요소니까 필수적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대신에 이제 묵자는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제한된 예산에서 볼 때 그럼 지금 이 라이브 음악을 하려고 그러면 매일 공연하는 것도 아닌데 연주를 하려고 그러면 채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늘 공직에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게 조선시대에는 장악원이라고 해요. 장악원. 장악원이라서 일정 규모로 늘 채용을 해야 돼. 채용만 하면 답니까? 늘 교육을 시켜야 돼. 그럼 교육을 시키면은 교육시키는 사람도 월급 줘야 되고 교육받는 사람도 월급을 줘야 되고, 그럼 악기라고 하는 게 한 번만 장만하면 됩니까? 하다 보면 파손되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럼 이게 늘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수입을 해와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이 음악을 한번 연주되는 걸 늘 상설로 유지하려고 그러면 그 비용이라고 하는 걸 일정 정도 늘 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부 예산 중에서 10%다. 그럼 묵장에서 계산되는 거예요. 그럼 10%를 다른 데 쓰면. 음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 10%를 다른 데 쓴다면 더 효과가 많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이제 사람들이 제안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볼 때 이제 묵자는 단언을 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정부 예산의 10%라고 한다면 다른 데 쓰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한다면 굳이 음악으로 인해서 기대하는 소셜 이펙트 때문에 음악을 계속 존속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다. 그래서 비악. 음악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데 서서 거두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그것이 더 아름답다라고 보는 측면에서 음악이라든지 예술에 대해서 공자랑 전 다른 상반된 주장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물론 자 만약에 이럴 수 있죠. 자, 묵자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때 그러면 음악이라고 하는 음악 예술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만 있냐? 노동요, 그죠? 노동요는 노동하고 결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 반복 행위를 할 때 그냥 입 닫고 하는 거랑 그죠? 어기 어허 이렇게 말을 넣어서 하는 거랑 같은 일을 그잖아요. 효율적으로 하는 측면에서 노동요가 필요하고 또 만약에 예산이 묵자가 생각했던 시대보다도 여유가 있게 된다고 했을 때 그때도 과연 너는 예술을 부정할 거냐라는 질문은 또 묵자한테 이제 우리가 묵자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후대에 살고 있으니까 대신 이제 그런 질문들을 묵자에서 던질 수 있는 것들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그런 묵자는 충분히 그런 것까지 고려한 것 같지는 않고 비용이라든지 예산의 측면에서 볼 때 어느 것이 더 투자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한다면 다른 곳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바꾸는 걸 전용한다 그러잖아요. 예산을 전용한다. 다른 데로 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뭐 여러분도 다 하시고 있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경기가 안 좋아지면 교육비라든지 피복, 의복비를 먼저 줄이잖아요. 학원 것만 다녀. 옷 사달라 그러면 다음에 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이제 궁핍밤 시대에 묵자의 어떤 패턴 중에서 일어나는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묵자에 대해서 이것만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대협. 이 말 잘 쓰나요? 협이라고 하는 말 익숙하나요? 협격. 예, 협격. 이런 말 쓰나요? 잘 쓰나요? 잘 써요. 예. 잘 안 쓰죠? 이게 왜 묵자 시대에 나왔냐 그러면 공적인 질서가 완전히 붕괴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붕괴된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라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면 피해자가 자기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거나 회복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관에 신고를 하면 정상적인 작동이 구조로 된다면 그 사람이 부호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피해자는 피해를 당했지만 자기 권리를 보호하거나 뭐 보존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럼 그런 상황에 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뭐 억울하지만 그냥 이 세상 살다가 끙끙 앓다가 죽어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 아, 방법은 아니지만 그게 이제 한국 사람들의 한이 되는 거잖아요. 가슴에 응어리 되는 한이 되잖아요. 이때 짠 나타난 사람이 누구라는 거죠? 이게 협이라는 거예요. 이때 협. 이 사람들은 무보수가 원칙. 무보수 아니면 보수를 받더라도 실비 아주 저렴한 병을 받고 살상까지도 그 사람이 이제 피해자가 억울하게 죽었다 그런 그 보복하는 것까지 이제 하고 보답을 안 받아요. 그냥 끝. 레옹에 나는 킬러 비슷한 킬러의 특성까지도 있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공적인 질서가 뭐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민간에서 사적인 질서, 사람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그런 사적인 질서가 이제 작동하게 된 때 그러한 것들을 운용했던 사람들이 이 협이라고 하는 존재들. 그래서 이제 뒤에 여러분들이 이제 삼국지라는 무협자 할 때 무협 그러잖아요. 무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게 이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협이라는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협이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 주려고 하면 뭐를 잘해야 돼요? 입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입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뭐를 잘해야 돼요? 아, 묻지만 마시고 이것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뭐를 잘해야 돼요? 칼. 옛날에는 요즘은 총이지만 그 당시는 칼을 잘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협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무협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는 한 말로 쓰면 협, 두 말로 쓰면 협격.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렇게 쓰이다가 이제 그래서 무협이라는 말로 쓰이고 이제 무협 소설
그런 말로 쓰이게 된 건데요. 그걸 앞에 한 구절이 있는데 이게 그 사람의 모토가 그럽니다. 길에서 뭔가 불공정한 일을 보게 되면 발금상조, 칼을 뽑아서 그 사람을 도와준다. 네. 자기 일도 아니에요. 자기 일도 아닌데 맹백하게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 또 이 사람이 또 맹백하게 이 사람은 피해를 봤는데 이게 100대 0이에요. 50대 50이 아니고 50대 50에는 안 나서지죠. 맹백하게 이 사람이 피해를 본 게 100이고 저 사람이 가해를 한 게 100인 상황에서 근데 피해자가 자기가 당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존하거나 구호받을 길이 없고 고통에 차에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공적인 조직이 작동한다면 관하에서 해결하겠지만 그를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때 상당히 어려울 때 등장한 민간 세계의 어떤 공적 질서를 대비하는 존재가 이제 협의라는 존재가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좀 다르긴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뭐가 있었죠? 종로, 제가 사는 종로에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깡패들, 소위 이제 뭐 건달들, 그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그것도 공적인 질서가 완전히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이 협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보수를 받으니까 또 여기 저기 가서 협상도 하고. 내가 너를 도와줘. 어떻게 할래? 이러니까 협의라고 할 수는 없어요. 협은 아니지만 공적인 조직이 작동하지 못할 때 민간이 나서서 뭔가를 대행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맥락 측면에서.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공적인 조직이 그 기능을 하니까 그 존재들이 그 땅을 설 틈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것은 영화에서는 볼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볼 수 없죠. 물론 모르죠. 뭐 이탈리아의 마피아라든지 홍콩의 삼합회라든지 일본의 야쿠자라든지 한국에는 뭔지 모르겠는데 조폭이라 그러나요. 뭐 있는지는 몰라요. 예? 뭐라고요? 인격적인. 예, 인격적인 있는지는 몰라요. 있는지는 모르지만 뭐 세계적으로 공인받은 이름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런 맥락에서 협의 존재했었다. 예, 새로운 것들이 많죠, 그죠? 이것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음악이라 그러면 대부분 뭐 악기를 통해서 사람이 연주해서 어떤 리듬에 따라서 생기는 어떤 음의 연속을 음악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들이 저 산에 가면, 숲 속에 가면, 뭘 느끼죠? 바람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러분 바람이 지나가면서, 여러분 길을 잘 발달시키면, 제가 이제 아직 출가는 안 했는데, 창경궁에 가면, 통명전 아시나요? 통명전 뒤에 소나무가 있어요. 소나무가 많이 있어요. 바람이 소나무를 스치고 갈 때 소리랑, 바람이 활엽수를 스치고 갈 때 소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조용할 때 가서 집중하면 뭔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또 대나무 잎을 스치고 갈 때 소리 또 달라요. 그러니까 바람이 뭐랑 부딪히느냐에 따라서 음파를 발생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럼 또 숲에 가면 꼭 뭐 한 수종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수종이 있잖아요. 그죠? 다양한 수종이 있을 때 소리가 다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계곡에 가면 뭐가 흐르죠? 예, 네, 그러니까 옛날 정원에는 꼭 낙차를 둬요. 낙차라고 하는 게 물이 흘러가는 길을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단을 둬요. 계단을 두고 또 올라가면 또 계단을. 왜 계단을 둘까요? 여러 가지인데 물소리 나는 것도 있고 물이 귀에서 썩지 말라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흐름을 만드는 거고, 낙차가 있으면 당연히 내려갈 때 소리가 이 흘러갈 때랑 또 다른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게 변화를 이렇게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정원을 조성할 때는 꼭 낙차를 이렇게 두고, 창경궁에 제가 좋은 점이 여러 개가 있는데, 뭐 매치를 이야기도 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원래 궁에는 들어가면 뭐가 있죠? 다 검도가 있어요, 그죠? 물이 있어요, 물. 다른 궁에는 그 길이 다 기능을 상실했어요. 그런데 어디에는 살아있다? 창경궁에는 살아있어요. 창경궁에는 중당지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게 청계천을 통해서 그 다음에 중랑천을 통해서 한강으로 가요. 그래서 그 기능이 살아있는 게 유일한 게 창경궁이고, 그래서 제가 비 오는 날은 꼭 창경궁을 가라. 그럼 물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걸 볼 수가, 그래서 다른 궁에는 그 모습을 잘 못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창경궁을 좋아하는데, 그런 게 다 뭐죠? 제가 말씀드린 게 소리.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무가 또 이렇게 제대로 된 것도 있지만 이 벌레가, 나무 안에 벌레가 갉아먹어서 나무가 구멍이 생기고도 그러잖아요. 그럼 이렇게 구멍을 통과하면 사람이 피리를 부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그런 구멍을 통과하면서 내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세계, 정적의 세계가 아니라 이 우주 음악, 우주라든지 우주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의 길을 열면 그 안에 사람이 악기를 통해서 연주하는 인위적인 소리, 우리 악기를 하는 것은 인위적인 소리잖아요. 사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악기에서 소리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불어넣어야 되거나 치거나 그러잖아요. 뭔가 동작을 해야 그게 소리로 바뀌어서 어떤 리드미컬하게 나오는 게 다른 거랑 또 어울리는 것이지, 그게 가만히 있는 거, 악기 그 자체가 소리를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연에는, 이 세계에는 사람은 개입하지 않더라도, 바람이라고 하는 게 일게 되면 그게 무엇에 부딪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소리들이 난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또 새소리도 있고, 그죠? 그런 게, 그, 이 세계는 음들로 가득 차있다. 이 세계는 음악으로 가득 차있다. 그게 이제 음악으로 가득 차있는데 계절별로 다르면 계절마다도 또 다르다. 봄 다르고, 여름 다르고, 왜 봄, 여름이 다르냐, 그러면은, 봄에는 새들이 발정기예요. 그래서 그 음들의 소리가 빨라요. 부르고 이렇게 상대 짝을 이렇게 유혹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들의 노는 소리도 그 계절마다 미묘하게 달라요. 그래서 어디 가시면, 제가 이제, 우리가 휙 갔다가 휙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디 장소에 머물러서 뭐가 나는지, 그래서 그 미묘한 것들을 이제 감지가 안 되면 어쩔 수가 없고요. 이제 적어도 한 번은 해보라는 거, 시도를. 내가 여기 있었을 때 뭔가 나는 소리랑 저기 있을 때 나는 소리가 뭔가 어떻게 다르지. 언어로 말하기는 쉽지는 않죠. 그걸 표현한다는 건 너무나 미묘해서. 왜 미묘하다고 말하냐 그러면 세계마다 다구름이의 소리가 다 다르잖아요. 우리는 꽃게요 그러면 어떤 날은 꽃구도 구들호 뭐 도대체 왜 그렇게 소리 나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세계마다 다구름 소리는 다르고 새는 또 다는 똑같은데 비둘기 소리도 다다. 우리는 구구구 그러는데 다른 나라는 가면 뭐 그게 비둘기 소리인지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고, 사자 소리도 다 다르죠. 의성어라고 하는 거는 나라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들린다 그러는데 그걸 뭐라고 부를 거예요. 이제 다 다르죠. 근데 그렇게 할 때 그런 차이들을 언어적으로 명확하게 말은 못하지만 다르다라고 하는 차이들을, 이 세계에는 다양한 음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런 음들이 바뀌어 간다. 그런 것들은 이제 미묘하게, 그러니까 뭐 봄에 꽃이 피는 거는 미묘하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식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뭐 아주 식별되니까 하는 거지만 그거 말고라도 좀 더 찾아보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위진 시대 때, 아니 이 한나라 때에 오게 되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게 포커스가 어디에 간다는 거죠? 한 글자로 말하면. 아, 오늘 분위기가 좋았는데 마지막에는 좀 힘을 잃었나. 대. 뭔가 크다라고 하는 게.
크다라고. 저번에 그 공자가 성왕들, 요선 임금들이 뛰어나다고 표현할 때 한 글자로 말했는데 뭐라고 그랬죠? 대. 네, 크다. 크다. 이게 더 이상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때 가장 베이식한, 가장 기본적인 형용사 수로로 표현할, 서술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대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여러 가지 대, 이제 제왕의 어떤 포부가 크다라든지 그런 우주가 크다라든지 그 다음에 새로 등장하는 게 문인들의 포부가 크다라든지 여러분, 여러분을 생각하시면 젊었을 때 포부가 클 것 같아요. 나이 들었을 때 포부가 클 것 같아요. 뭐 웃으시는 거는 답이 뻔하다. 그런 걸 왜 묻냐. 뭐 이런 뜻을 웃음 속에 담고 있지 않나 생각할 텐데 뭐 그때는 못될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는 그때 생각하는 것은 현실적인 제약이라든지 뭔가 거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구체적이고 어떤 노력적인 것들을 세세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내가 이거 하고 싶어 할 수 있어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를 하나하나씩 받아들다 보면 사람이 이제 쪼그라들기, 그죠? 뭐 바람 빠진 풍선처럼 조금씩 조금씩 이제 하긴 하지만, 그러는 자 이때 사람들이 또 그러기도 하지만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을 때 그 포기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것은 나이가 들더라도 또 내가 이런 것은 꼭 해야지 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줄어들지는 않죠. 그렇다 할 때 많은 게 이제 대 쪽에 포인트가 되는데 그 대를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국 동아시아에서 이제 운문과 문학에는 운문과 산문이 있잖아요. 소설은? 운문이에요? 산문이에요? 산문, 산문이잖아요. 어떤 운이 있다는 것은 어떤 운율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시경의 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론이 지었던 소도 있고, 그 다음에 송나라 때에 등장한 사도 있지만, 한나라에 등장한 운문을 부라고 그래요. 부. 부라고 그래요. 저 부의 특징은 예를 들어서 상림부라든지 한나라 궁실의 정원, 제가 저 창경궁 앞에 있는 서울대 공간이 옛날에 왕실의 정원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함도 이렇게 다 빠져나갔죠. 함춘원, 봄을 머금은 동산, 함춘원. 그래서 대학로에서 보면 함춘식당도 있고 그래요. 그게 옛날에 이제 함춘원이어서 그랬죠. 이런 상림부를 보면 시가 엄청 길어요. 왜냐하면 왕실의 정원을 노래를 해야 되겠는데 뭐가 많다는 거죠? 동물 그러면 기린도 있어요, 사자도 있어요, 호름도 있어요, 뭐도 있어요. 계속 나열하는 거예요. 그럼 식물 파트로 넘어가면 또 꽃 파트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하나만으로 열거할 수가 없으니까 있는 거를 전부 다 하나하나씩 다 열거를 하니까 시가 엄청 길어지는 거예요. 결국 요지는 뭐죠? 우리 집에 금송아치 있어 이런 분위기잖아요. 내 손가락이 굵어. 내가 제일 크다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우리가 여기가 정원의 중에서는 여기가 제일 크다고 하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크다라고 하는 걸 다른 버전으로 말하는 게 뭐라는 거죠? 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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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거라고 하는 거는 크다라는 것의 극치. 려라고 하는 거는 더 넓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복잡하다. 너무나 많다.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은 뭔가를 만들거나 그리거나 그럼 궁궐도 어떻게 한다는 거죠? 궁궐도 규모가 그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요선 시대 때는 뭐 석가루 구리 길이도 이렇게 가다듬지도 않았고 민가랑 차이가 없었다고 말해요. 근데 이때는 이제 제왕은 그런 집에 살 수가 없어. 뭔가 큰 집에 살아야 돼. 그러면서 이제 거려 쪽으로 가는 게 큰 것이 아름답다. 뭔가 커야 된다. 그죠? 우리 저 대륙으로 관광을 가면 느끼는 게 뭐죠? 건물들이 다 커요. 근데 이제 제가 쓴 글에 이렇게 어떻게 쓰냐 그러면 홍콩하고 베이징하고 차이는 없다. 단 뭐죠? 홍콩은 어떻게 크지요?
면적이 작으니까 위로 커. 대륙으로 가니까 면적이 넓으니까 옆으로 커. 옆으로 누운 놈을 세우면 홍콩으로 똑같아져요. 옆으로, 높은 놈을 옆으로 니면 베이징이랑 똑같아져요. 예, 그러나, 그런 차이는 있지만, 크다라고 하는 것을 추구한다는 사람들이 큰 것 쪽으로 자꾸 막 커야 된다. 큰 것이 더 좋은 것이다라는. 그래서 말장성도 크게, 크게, 말이나 돼야 되지, 조금 눈에 보이는 정도의 선 가지고는 안 되고, 진시황 백마용경도 지금 발굴된 것도 전부가 아니라 일부인데도 이것마저도 큰 것이죠. 그죠? 그래서 삼마상례가 아까 말한 자부라든지 상림부 시에 되면 뭐 크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건 이제 249쪽에서 250쪽에 있습니다. 거려. 우주를 남김없이 있는 것들을 다 파악을 해야 된다. 거려의 모든 게 이제 초점이 가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까지 했냐 그러면 대까지 하고요. 다음에 그 마지막 꼭지 있죠. 그죠? 요거는 간단하게 그 선진과 지난의 미학에서 제 7절 시 대서와 정치 미학이 있죠. 요거는 뭐 제가 그냥 말 안 하면 서운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다음에는 위진남북조의 미학으로 넘어가는데요. 자, 저번에 했던 거 한 번만 다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원시 미학과 선진 양한시대의 미학의 초점은 두 글자로 말하면 뭐 세 글자, 네 글자로 말하면 무슨 미학? 조정미학 또는 조정미학 체계. 그런데 위진남북조 시대에 이르러서는 무슨 미학이라 바뀐다 그러죠? 사인미학. 즉 선진시대에 등장했던 사인들이 단순히 정치적인 세력이라든지 뭔가 철학적인 데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미학 세계로 들어간다. 네, 그렇게, 네, 죄송합니다. 문의 창작이라든지 회화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어떤 원칙, 그것은 어디에, 뭐에 따라서 창작이 되어야 된다라든지 이런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는 시대다. 그래서, 원시 미학과 선진 양한 시대 미학하고는 좀 결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제 조정미학은 오늘 한 대까지로서 이제 정리된다면 위진남북조 시대는 사인이 이제 주류로 등, 물론 이제 궁중미학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감춘다라는 뜻이 아니라 두 개가 있더라도 이제 그 세력 관계라든지 이 관계가 이제 바뀐다는 거예요. 사인미학이 주류로 등장하게 되고 그 클라이막스는 이제 원림이다. 이제 원림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 송에 가면 왕이지에 난정, 이런 거라는 중림치련이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공간의 포인트는 제왕이 있었잖아요. 제왕이 궁궐을 크게 하는 것에 있어서 포인트였잖아요. 근데 사인이 등장하면서 자기만의 세계, 자기만의 세계를 문예 창작, 예술 창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공간적인 자기 세계로 만드는 것이 원림이다. 정원 이런 게 가서 이제 명정 시대랑 또 다른 맥락에 그래서 이제 자기 공간 이게 궁궐과 크기는 비교할 수 없지 적지만 그 안에서 문예를 창작하기도 하고 자기와 일종의 동호하는 사람들이 와서 감상하기도 하고 그런 절대적인 공간 이렇게 보면 오늘날 뭐랑 같은 것 같아요? 오늘 도시 사는 사람이 도시에 사는 사람이 깝깝하고 답답하니까, 예. 네. 별장이라든지, 교회의 세컨하우스라든지, 이게 맥락은 조금 다르죠. 그죠? 요즘은 우리 휴양 자체가 초점이 있지만, 그 시대 사람은 휴양 자체만이 아니라, 문예 창작, 동호 활동, 그잖아요. 음악하면 음악도 연주도 하고, 그죠? 거기서. 또 뭐, 이 비파도 연주하기도, 해강 같은 경우에는 퉁소를 불기도 하고, 또는 같이 와서 시를 짓기도 하고, 그죠. 그런 이제 문예 창작의 휴양, 시기만, 지금 우리는 이제 쉬는 데 초점이 있지만, 이제 그런 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으로서의 어떤 그것이 이제 궁궐과 대비되어지는, 궁궐과 대비되어지는 사인이 자기만의 세계를 일구는 건데, 그것이 이제, 위진시대 때는 사족이 그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면서 일어나는 일이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위진남북조의 미항에서 살펴보도록. 방금 한 거는 예습이었습니다. 그 앞에 그 복습 정리하고 예습까지 하고 그런다고 5분을 넘겼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